그리고 이렇게 스트랩 형태의 가젯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여러분들 요새 빵빵이 핫하죠. 빵빵이랑 옥지가 있는 케이스도.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바로 얼마 전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도 그 언팩 미리 체험하는 크리에이터 데이에 초대를 받아서 이 갤럭시 S24 시리즈를 미리 체험해볼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단순히 S24 시리즈만 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악세사리들도 같이 있더라고요. 특히 케이스가 정말 인상이 깊었는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거기서 본 재미난 케이스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바로 갤럭시 S24를 드리는 이벤트인데요. 와, 이번에 저도 큰맘 먹었어요. 아무튼 이번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케이스 보러 가시죠. 작년에 나온 케이스죠. 지플립과 지폴드에서 처음 나왔는데, 이렇게 뒤에 플레이트를 넣으면 NFC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테마를 적용해주는 형태의 케이스입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바로 눈에 띄었던 게 키스 헤링 케이스였어요. 굉장히 깔끔한 흰색 배경의 테마가 적용이 되었는데 좀 힙하죠? 그리고 파워퍼프걸, 이것도 껴봤어요. 아, 이 파워퍼프걸 굉장히 고전 애니메이션이죠. 이거 알고 있으면 나이가 좀... 아... 그리고 스마일 아이콘이 들어간 이 플레이트도 끼워봤고요. 또 귀염뽀짝한 이 용용이도 끼워봤어요.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테마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이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 편이었는데, 확실히 이 수트 케이스의 장점이라면 뭔가 내가 기존에 끼던 케이스가 좀 싫증이 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뒤에 있는 플레이트만 바꿔 껴주면 그 지루한 느낌을 바로 바꿔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범퍼 형태처럼 옆면이 보호되는 구조이고요. 플레이트 부분은 아래에 넣어서 이렇게 장착을 하면 돼요. 그래서 바꾸기 굉장히 쉽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트 케이스를 끼워보다가 알게 된 건데, 특히 울트라 같은 경우는 다 끼웠는데도 약간은 좀 덜 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는 다 들어간 건데, 아, 뭔가 좀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자꾸 눌러보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설계 자체는 굉장히 딱 맞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딱 맞게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보호가 조금은 아쉬울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느낌도 조금은 났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케이스 말고도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유독 눈에 띄는 케이스가, 여러분들 요새 빵빵이 핫하죠? 제가 빵빵이 팬인데 이 빵빵이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빵빵이랑 옥지가 있는 케이스도 3개가 있었고요. 저는 그 중에서 이 녀석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빵빵아! 옥지야! 빵빵! 그리고 시티 브리즈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었는데, 뭐 이게 정확하게 어떤 명칭을 갖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디자인도 상당히 깔끔했고, 그리고 케이스 자체도 상당히 좀 묵직한 편이었어요. 이번에는 가젯 케이스인데요. 이 가젯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나온 제품이죠. 그런데 이번에 조금 달라졌습니다. 일단 기본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그립톡이 체결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상당히 심플한 구조죠. 투명한 클리어 케이스의 가운데에 딱 붙어 있는데, 뭔가 사용하기도 편하고 위치도 좀 괜찮았어요. 그리고 가젯 케이스이다 보니까 이걸 빼고 다른 걸 또 연결할 수가 있는데, 빼는 건 이렇게 가운데를 세게 누르고 돌려주면 이렇게 딱 빠지는 형태예요. 제가 초반에 좀 삽질을 하니까 옆에서 보시다가 답답했는지 도와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좀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조금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트랩 형태의 가젯도 있었는데, 이렇게 손에 걸고 그냥 있으니까 이것도 사용법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아무튼 스트랩을 사용하면 떨어뜨릴 위험도 좀 적어지고, 뭐 이 디자인 자체도 뭐 상당히 무난무난한 편이어서 이건 좀 쓸만하네,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스트랩이 새로 나온 건데, 이걸 구매하시면 같이 세트로 이렇게 온다고 해요. 이런 부분도 구매하시기 전에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립 스트랩 케이스도 새롭게 리뉴얼돼서 나왔는데요. 이 형태를 보면 좀 익숙하죠. 예전에 나왔던 케이스이긴 한데, 예전에는 이렇게 손을 넣어서 핸들처럼만 사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이렇게 당겨 놓으면 거치대처럼 좀 세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드와 스트랩이 한 번에 해결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좀 신박하다고 느꼈어요. 아마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삼성 스토어 한번 가셔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말고도 심슨도 있었고, 뭐 호그와트 열차 케이스도 있었고,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시간이 모자라서 다 하나씩 껴보진 못했어요. 뭐 아무튼 이런 종류의 케이스들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다 보여드린 건 아니에요. 거기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은 좀 내 마음에 드는 거 위주로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수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플립
지폴드에만 적용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형 스마트폰까지 넘어왔다. 좀 더 폭넓게 적용이 가능해졌다. 뭐 이런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케이스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거 최대한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